한국과 일본 이 양국의 갈등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의미 있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한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공동 수업인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참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역사문화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일본인 와타나베 토요코 씨가 한국 학생들 앞에 선 이유는 한일 양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 소녀상이 세워진 과정과 일본 불교계에서 보내온 참회의 글도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비록 일본 불교계의 사례이지만 올해로 17년째 이어온 한일 교사와 학생들의 공동수업. 매년 학교를 직접 찾아온 일본 후지타 야스오 교사는 위안부 참상을 거론한 수업 내용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렀지만 올해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어김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관계와 달리 양심적인 소시민들이 전하는 이 같은 목소리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화해의 가치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일본에 대한 역사를 이게 좀 정확하게 더 알아보자 좀 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역사의 진실하고요, 기억하는 거하고요, 화해하는 거하고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한일 공동 수업은 위안부 문제와 일본 오키나와 지역 인권 운동 등을 주제로 그간 한국에서 20차례, 일본에서 10차례가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